없어. 야, 꼴을 봐라. 아저씨 이거 생라면 부셔먹고 다니는데 DSLR이 어딨니? 아니 아저씨 저 등에 바보 토끼라고 써있는데 DSLR이 있겠어 집에? 아유 덥다 더. 아이 호철 아버지 이게 뭐야 집구석에 이거 좀 치우지. 이발 좀 해. 그리고 머리꼬리 이게 뭐야 이게 앞머리 싹 쳐가지고. 집이 들어와야 집이지. 깨끗하면 호텔이지. 무슨 소리야? 아유 하여간 말은 잘해 말은. 아유. 엄마! 아빠! 나왔어. 아 호철아. 나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야 아, 얘들아 그래? 들어와 들어와. 어머니 어. 아버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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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들어와라. 어 그래 어서 들어와라. 어. 그 니들 왜 남의 집 처음 오는데 다 빈손으로 왔어? 아 죄송합니다 저희 경황이 없어가지고. 경황이 없으면 경황이 있을 때 와야지. 아저씨 이거라도 드실래요? 어 자네 이름이 뭔가? 저 지민이요. 미제야 이거? 예 아빠 출장 갔다가 사왔어요. 어, 지민 양은 소파에 앉고 빈손 들은 방바닥에 앉아. 아니 애들한테 왜 그래? 가만 있어. 니들 아무튼 몰려다니면서 사고만 쳐봐 아주. 담배 피고 오토바이만 타봐 아주 다리 멍덩이 부러뜨릴 테니까. 어우 더워라. 어우 더워 더워 더워. 안 돌려놔. 얘들아 덥지? 오오오 시원해 이거. 배 좀 먹어라. 어 많이 맛있겠다. 많이들 먹어. 어, 그래 그래. 잘 먹겠습니다. 어우 나 두 개 먹어야겠다. 하나 안 내려놔. 하나씩 먹어야지 하나씩. 뚱뚱보. 예. 하나씩 먹어야지 하나씩. 감사합니다. 어. 그나저나 니들 저 꿈이 뭐요? 과학자요. 어떤 과학자? 그냥 과학자요. 그냥 과학자가 어딨어. 과학자도 다 종류가 있지. 그냥 있어 보이려고만 그냥 과학자래. 어떤 과학자인지도 모르고. 저런 놈들이 꼭 체육 시간에 그늘에 나서 있고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염주 사느라고 5분 늦고 주걱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써놓고 집에 가면 불효하고 꼭 저런 놈들이 저래. 뚱뚱보 너는 꿈이 뭐야? 대통령이요. 잘났다 이 새끼야. 어? 안도 그러세요 진짜. 야 호철아 어? 나 이거 라면 좀 부셔 먹을게 배고프다. 안 내려놔. 대통령 되겠다는 놈이 왜 남의 집 라면을 건드려. 그리고 그게 호철이 거야? 내 거지. 어? 어? 뭐야? 왔나 보다. 어? 왔다 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왔어. 우리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인사 똑바로 하네. 안녕하세요. 너 오토바이 타고 왔어 지금? 예. 저거 어디서부터 어긋난 놈이야 저거? 아니 학생이 왜 오토바이 타고 다녀? 저 두영이는 인형 꿇었어. 우리보다 형이야. 하지마. 인형 꿇었으면 성인이네? 응. 아이고 너도 참 사연이 많은 놈이구나. 아유. 너 일로 와봐. 어? 아유. 오. 뭐야? 뭐 처음이야? 멋있다. 가서 88 두갑 사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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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애들아 애들아. 응? 짜잔. 오. 이거 봐라. 나 최시폰 샀다. 우와!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너 왜 우리 집 와서 네 최신폰을 자랑해? 이거 봐라를 왜 우리 집 와서 해? 아, 네가 최신폰 샀지 애들이 샀어? 아니 저 자식이 왜 핸드폰 자랑을 왜 우리 집 와서 해 저거? 이거 봐라를 왜 우리 집 와서 해? 어? 아니 이거 봐라 이걸 왜 우리 집에서 왔을까? 아빠 그만 좀 해. 그리고 나도 이거 새 거 사줘. 이거 봐 바로! 바로 얘가 사달라는 거잖아. 봐봐.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하니까 얘가 바로 사달라잖아. 얘 지 핸드폰에 만족하던 놈이야. 얘는 고아라폰에 만족하던 놈이야. 네가 이거 봐라를 해서 나까지 사고 싶어지잖아. 어? 아니 왜 네가 왜 애들을 다 초라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악역으로 보고 있어. 너 이거 봐라를 언제 자랑하려고 하루 종일 고민했지? 아침부터요. 그지? 네. 누군가 뭐야 너 핸드폰 샀어?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그냥 지 혼자 이거 이때다 싶어갖고 이거 봐라 최신폰 음을 두 번을 넣네 음을. 이거 봐라 최신폰 샀다. 고3이야 진짜 그게. 고3이 어디 가서 최신폰. 이거 봐라 최신폰 샀다. 어떤 고3이 그래? 신경 쓰이면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아유 공부해. 고철엄마. 아유 아유 고철엄마 어쩐 일이야? 아유 내가 네일 아트를 했잖아. 어머 그래? 이거 봐라. 어머 안 나가? 어? 안 나가? 세상에 야 너무 출출하지 않냐? 어 배고파. 야 호철아 뭐 먹어 좀. 배고파? 네. 예. 이거 봐라. 어 뭐야 아빠가 이거 봐라라면 어떡해. 싼 건 괜찮아 싼 거는. 저기 아저씨
아니 아저씨는 이거 봐라 이거 하면서 우리는 왜 이거 봐라 못하게 해요? 우리는 언제 이거 봐라 할 수 있어요? 맞아. 지민이 형 내가 좋게 봤는데 참 대바라졌네. 어? 이거 봐라 이런 건 언제 할 수 있냐면 나라에 공을 세웠을 때, 전쟁터 나가서 적장에 목을 베어왔을 때 장수들이 이거 봐라 목 뱉다 그러면 전쟁터에 사기가 올라가 군인들이 사기가 근데 최신고 사기가 떨어지잖아. 그만 좀 끊어. 왜 자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내 말을 끊어 자꾸. 진정하라고. 아니 대사가 맞물리잖아. 아 좋게 봤는데 안 되겠네 저거. 아이 그만 있어봐라 잠깐 니들 배고프지? 예. 잠깐만 아휴. 밥 먹자 다 같이. 아 일로 와. 부처리만 일로 와. 부처리만 와. 어차피 세 공기밖에 안 떠왔네. 쳐다보지 말고 먹어. 와 진짜 너무. 잠깐만. 여보세요. 어 아빠. 진짜? 그럼 애들 데려가도 돼? 어 알았어. 뭐야. 아빠가 빕스 가재. 같이 가자. 빕스. 야 빕스 가자. 빕스 가자. 빕스 가자. 가자 가자. 빕스 가자. 지민 양. 지민 양. 네? 나도 가도 되는지 물어봐. 아빠 나 좀 바꿔줘. 예 지민이 아버지 그 빕스 저도 가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여보 저 나 빕스 가게 저 카라티 하나 갖고 와. 거긴 단정하게 하고 가야 돼. 가자. 아 진짜 아빠 그만 좀 해. 야, 진짜 아까부터 너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 죽겠단 말이야. 다 끝났어. 그거 안 해도 돼. 가자. 아 그래? 급히 간다. 집안 꼬라지가 이거 좀만 있어. 이거 정리하고 아줌마가 수박 썰어 줄게. 아, 수박. 좋아. 근데 호철아, 어? 너네 아빠는 언제 오셔? 그러니까 니네 아빠 엄청 캐릭터 재밌어. 언제 오셔? 우리 아빠 웃겨? 웃겨. 언제 오셔? 아니야, 그냥 평범해. 아니야. 재밌어. 오 왔다. 안녕하세요. 또 놀러 왔구나. 네. 아빠 친구들 데리고 왔으니까 자꾸 데리고 와 저거. 아 이 양반이 또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닭다리 하나만 사왔네. 이거 사 먹을 돈 있으면 이발이나 해. 백마랑하게 머리를 왜 잘라? 봐야 뭐야. 야 뭐 이렇게 집이 덥냐 이거. 아우 네. 밖에 이거 더워 죽겠어. 아유 더워. 아우. 그러니까요. 엄청 더워요 그죠? 안 돌려나? 바람 쐬는데 왜 지가 돌려? 아이 저도 더워가지고. 아 그럼 나 이거 냉동실에 이렇게 얼굴 놓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저거 남의 집에서? 잠깐만. 오! 엑설런트 금색인데? 안 집어라! 내가 하나 당기는 걸 왜 네가 먹어 그걸! 저 자식 저거. 심심하니까 뿅뿅이나 터트려야겠다. 안 남겨놔 그거! 뚱뚱보 너 경고야! 남의 집에서 경호가 없네 저 친구가. 아니 잠깐만 이거 집에서 이거 무슨 냄새예요 이거? 냄새 이게 뭔 냄새예요 이게 집에서? 뭐, 안 나는데? 무슨 냄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누구 신발이야 이거? 제 신발인데? 뚱뚱보? 예. 아니 개똥을 먹었으면 이걸 닦고 들어와야지. 남의 집 그대로 짚고 들어오면 어떡해 이거? 어? 이거 냄새 안 났어? 좀 났어요. 근데 왜 안 닦았어? 어차피 또 밟을 건데요 뭘. 너 지금 나랑 이치름해? 자식 봐라 이거. 너 꿈이 뭐야?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이렇게 똥 밟고 다녀? 역대 대통령 중에 똥 밟고 청와대 들어간 사람 봤어? 어느 나라 대통령이 개똥을 밟고 다녀 이렇게? 그만해. 뚱뚱보노 아무튼 경고요. 그만해. 저기 저희 아버지가 남의 집에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갖고 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빠가 드리래요. 양주를? 이거 군납이네 군납? 네. 아버지가 솔저신가? 원스타세요. 원스타? 장군님이죠? 아니 이게 한 나라의 장수가 먹는 술은 짜가가 없어. 그만큼 나라에서 보증이 됐다는 거지. 어머 어머 잠 내 정신 좀 봐. 잠깐만. 아이고 지민 양. 맛있게 드세요. 아유 아빠 좋겠네. 얘들아. 좋겠다. 덥지? 자 이거 수박. 수박 먹겠습니다. 다들 수돗. 지민 양부터 그 큰 거 하나 먹어. 지민 양부터. 먹어. 제일 큰 거. 오 그럼 우리도 먹자 이거. 야 이거 7천 원짜리 샀나 보네. 아유. 15,000원짜리가 단데. 이걸 누가 몰라? 아니 누가 남의 실수 이런 멘트를 줘? 대통령!
명령 될 사람이 남의 집에 와서 이거 7천원짜리인가 보네. 15,000원짜리가 더 단데. 어떤 대통령이 그래? 너 뚱뚱 뭐 계속 걸리네. 어? 아저씨 신경을 계속 건드려. 너 이렇게 뭐 믿고 까부는 거요? 저요? 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저씨한테 이렇게 까불지. 저는 제 춤을 믿는데요. 뭐? 제 춤을 믿어요. 갑자기? 이렇게 춤을 믿어요? 너 진짜 밉상이네. 아, 그만 좀 해, 아빠. 뭘 자꾸 그만해. 뚱뚱 보고 시비 거는 건데. 아유, 그만해. 얘들아. 얘들아. 어? 짜잔. 어, 뭐? 이거 봐라. 에어팟 샀다. 우와. 너넨 없지. 우와. 우와. 대박. 안 뽑아. 그거 안 뽑아? 아니, 저 자식 이거 지난주에도 이거 봐라. 최신품 샀다. 너 지난주에도 자랑했지? 너 왜 우리 집 와서 그거 계속 자랑하니? 아, 어? 아빠 그만 좀 해요. 어차피 아빠는 안 사주잖아. 이거 봐 바로 그러잖아. 우리 애가 에어팟 갖고 싶었던 애가 아닌데 네가 그렇게 자랑하니까 바로 애가 이러잖아. 어? 뭐 니네는 없지? 없는 거 알잖아. 너 없는 거 알면서 너넨 없지? 방금 봤지? 되게 치밀했어. 되게 짜잔으로 사람들 집중시키고 이거 봐라 해서 관심을 끌고 너넨 없지로 부러움을 샀어 지금. 어? 아니 뻔히. 아빠. 너 나봐. 뚱뚱보가 뻔히 이거 쓰고 봤는데 에어팟이 있을 것 같아. 뚱뚱보가 이걸로 노래 트는 앤데 얘가 에어팟이 있어. 와. 왜 그래? 아니 봐봐 이거 언제 쩐 거야 이게? 이게 얘 이런 거 갖고 다니는데 에어팟을 너넨 없지? 어? 아니 너넨 없지를 왜 우리 집 와서 해? 어? 아니 솔직히 너넨 없지 우리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해요? 아니 지민양 참 지민양 내가 좋게 봤는데 대바라졌네. 아니 궁금한 게 많으면 제 명예 못 살아요. 무슨 소리야? 애한테 무슨 소리야? 아니 아저씨 저희도 너넨 없지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언제 해요 우리는? 너넨 없지 이런 거는 이제 국가 간의 정상들이 정상회담할 때 중동 사람들이 와서 이거 봐라 기름이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그때? 반도체 꺼내면서 너넨 없지 갤럭시 너넨 없지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래야 나라가 위상이 올라가는 거야. 아 아빠 진짜 좀 그만 좀 해. 너 뭐 하는 건지? 나 아빠 진짜 창피해. 창피하다고. 아씨 어쩌라고. 아, 아니 집이 원룸인데 어디가. 아 뭘 원룸이야 나갔다. 아니 어딜 아니, 가는 거야 불편해서 제가. 어떻게 있으라고. 아니 자꾸 왜 이런 일이 오늘 생기지? 어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어머머. 혹시 호철 아버님 되십니까? 어머. 예 누구시죠? 호철이 형 하는 동네 동생인데요. 호철이 형이 제 플스 CD 빌려가가지고 아직도 안 돌려줬어요. 무슨 일이야? 너 그럼 몇 살이야 지금?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요. 어머머. 중학생이네 그럼? 네.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이마 이거. 야 봐봐. 네. 너넨 없지. 그래 애한테. 우리 아빠한테 다 이룰 거야. 아이고. 잠깐만. 어 아빠한테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 아빠. 진짜? 어 알았어. 야 우리 아빠가 탱크 보여준다 그랬어. 오 탱크. 탱크 보러 가야지. 탱크 보러. 어 재민 양 잠깐만. 나도 좀 탱크 좀 볼 수 있을까?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봐. 네. 아빠. 어 나 좀 바꿔줘. 어. 통신보안. 충성. 예 호철 앱입니다. 아 저기 저 탱크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아 오늘 그럼 대포도 쏘나요? 아니 그럼 대포 소리가 커요. 뻥튀기 튀기는 소리가 커요. 근데 저기 군부대 들어가려면 내가 군복이 없는데 아람단 옷 입고 가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통신보안 충성. 아까 뭐래요? 그냥 웃으시네. 얘들아. 네. 과자 좀 먹으면서 공부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오, 아빠 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와 남의 집에. 이 양반이 지금 또 동네 뒷산에서 전쟁 놀이하고 왔어. 왜 남의 취미 갖다 뭐라 그래. 이발이나 해 그럴 시간이 줘. 형들 앞에 찬소리를 줘 자꾸. 아휴 좋은 왜 정리하게. 아유. 날씨가 너무 덥다 그지. 안 돌려놔. 여름이 바람 쐬고 있는데. 아유 나 좀 냉장고에 그 뭐 마실 거라도 좀 마실까. 또 있어? 어? 불고기 재원 오셨네요. 저녁에 해 먹으려고. 아 저녁에? 여보세요 엄마. 나 저녁에 호철이 집에서 밥 먹고 갈 것 같아. 누가 준대? 왜 지 맘대로 결정을 해? 보통 친구 집에 오래 있으면 주던데. 뭐? 뚱뚱도 아주 밉상이네 보니까. 진정해 이거. 야 근데 호철아 니네 아빠 트로피 되게 많이 받으셨다. 그치? 우와 이거 뭐야? 구경해 우와 이거 화상 마라톤 대회 우와 이거 상 받았나 봐. 저 마라톤을 내가 야 이거 그냥 참가하면 주는 거야. 이름도 없잖아 이름도. 야 우리 집에 이거 7개나 있어 7개나. 뚱뚱도? 너 뭔데 아저씨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 끌어앉혀? 너 뭘 믿고 이렇게 아저씨 까불어? 너 믿는 규성이 씨가 아저씨한테 까부는 걸 거 아니야? 저는 제 춤을 믿죠. 뭐? 잘 친다. 안 까? 너 진짜 밉상이구나. 너 뚱뚱보 경고. 감사합니다. 경고야 뚱뚱보. 아 맞다. 저희 삼촌이 아이고. 직접 잡으신 건데 아저씨 갖다 드리래요. 지민양 이게 뭐야 이게? 랍스타예요. 이거 스타? 우와. 우와. 이거 스타 중에 스타야 랍스타 아니야? 삼촌이 마더러 쓰셔? 선장님이세요. 와 드디어 내가 이제 랍스타를 다 먹어. 지민양 상점 1점 박수. 아야. 기분 좋으신가 보다. 네. 편하게 놀아, 편하게 놀아. 얘들아, 얘들아. 짜잔. 이거 봐라. 아이패드 샀다. 너넨 없지. 만지지 마. 만지마라. 너 아저씨가 이거 봐라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 집 와서. 이거 봐. 너 왜 자꾸 자랑해 이거? 큰 화면이 뭐가 필요해? 눈만 크게 뜨면 저기 판문점에. 인민군 모공까지 다 보여. 와 아빠 뭔 소리라고. 억수로 그만 부르. 그럼 나도 저 아이패드 사줘 좀. 이거 봐 바로 애가 바로 이렇게 어긋나잖아. 애가 바로 어긋나. 얘 단 한 번도 아이패드 사달래는 애가 아닌데. 이렇게 어긋났어. 아니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말이야.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달려. 약풍으로 해 약풍. 이렇게 미풍으로 하지 강풍으로 했어. 미풍으로 해. 우리 호철이가 생전 그런 거 사달래 내가 아닌데 너 아주 마귀가 있네. 너 마귀야 마귀. 너네는 없지? 딱 봐도 우리 인테리 보면 없어 보이지 않니? 우리 호철이 매직 스케치북 갖고 오는 애야. 이런 거 갖고 오는 애인데 아이패드가 있어 집에? 이런 거 갖고 오는 애가 어디 아이패드가 있겠니? 너 딱 봐도 우리 집에 장난감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는데 아이패드가 있겠니? 아이패드가 있겠어? 왜 이렇게 그래? 너 TV도 이거 드르륵 TV다 이거? 이만큼 넣고 냉장고 봐봐. 저 모텔 냉장고지 저게? 무슨 모텔 냉장고야? 아저씨 이런 나무통 같다. 아저씨 이런 나무뜨기들 아이패드가 있겠어 집에? 아 좀 진정 좀 해줘. 근데 뭐 너넨 없지? 너넨 없는데 왜 놀아 얘네랑? 없는 거 뻔히 하는데 왜 놀아? 너넨 없지를 왜 우리 집 와서 하는 거야? 호철 아버님. 호철 아버님 되십니까? 누구세요? 아 저 호철이 형 아는 동네 동생입니다. 뭐? 학교에서 같은 CA 배드민턴 반이거든요. 호철이 형이 라켓을 두고 가지고 제가 챙겨왔습니다. 야, 바꿔 임마. 형 나밖에 없지? 그래 임마. 형 나 피카츄 돈가스 사줄 거야. 아니 너 호철이 동생이요? 예, 2년 후배예요. 아니 얼굴에 여기 짜장 묻은 거야? 아 이거 건버섯입니다. 건버섯이니까 니넨 없지. 형이 형이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아유 진정해. 아니 아저씨는 니넨 없지 막 하면서 우리는 왜 이거 봐라 니넨 없지 이거 왜 못하게 해요. 지민이 형 대바라졌네. 좋게 봤더니 너넨 없지 이런 걸 언제 할 수 있냐면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장병들 앞에서 파이프 담배 딱 끄내면서 이거 봐라 너넨 없지 너넨 연초지 아직 미국서 갖고 왔다
이렇게 승전보 울 기침을 왜 대체? 내가 대사식인데 기침을 아니 아들 친구한테 너무 웃겨서 대사식인데 기침을 아, 너무 웃겨가지고요. 이렇게 승전보를 올릴 테나 너넨 억지를 할 수 있는 거 알았어? 예. 여보 저 애들 라면 좀 끓여다 줘. 오, 역시 언니. 그래. 이거 4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 나눠 먹어라. 네 명인데 이게 또 나눠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뭐가 웬일이셔? 괜찮아. 누구세요? 치킨 왔습니다. 어? 여기로 줘. 맛있게 드세요. 아니 가. 아니 일로. 인테리어를 박살내네. 인테리어를. 어쩌라 방으로 들어와. 여보, 아니 들어와.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야, 아 이러려고 끓여주셨네 라면. 아, 이거 알았어. 아. 아니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 왜 따라 들어와 놓고 그렇게. 조용히 먹어. 삼촌이다. 네 삼촌. 진짜요? 애들 데려갈게요. 네. 뭐야? 우리 삼촌이 배 태워준댔다. 진짜? 가자. 야, 배 그럼 가자, 배 배에서 끓여 먹는 라면 먹으면 맛있잖아. 주민장 이거 먹을 건가? 싫은데요. 나도 저 배 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나?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네 삼촌. 나 바꿔줘. 캡틴님. 예. 호철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육진놈이라 배 한번 타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선장이면 참치잡이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그럼 고추 참치랑 짜장 참치랑 다 잡아볼게요. 아니야, 장난입니다. 지민양 삼촌.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쪽 손이 갈고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삼촌이 뭐래요? 계속 고함 지르시네. 얘들아, 아유, 자 이것 좀 먹으면서 공부해. 감사합니다. 아빠다. 안녕하세요. 그래 이것들은 집이 없나 왜 자꾸 우리 집으로 이 양반이 또 칼싸움하고 왔어 또. 무슨 소리야? 이겼어 졌어? 아 이기고 있다 성문에서 죽었어. 아유 진짜. 아유. 왜 이렇게 덥냐 날씨가.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어. 충전할 데 없네 이거. 예. 여기다 충전해야겠다. 안 꽂잖아. 이 자식 뻔냐? 아저씨 선풍기 켰는데 그걸 빼갖고 지껄 꽂네 그거를. 죄송합니다. 야 근데 호철아 응? 니네 집 앞에 여기 아파트 공사하던데 야 니네들 쿨로 이사가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좋아. 딱 봐도 거기가 훨씬 좋아. 누가 몰라? 누가 저 아파트 새로 생긴 데가 좋은 거 몰라? 아니 누가 어떤 집에서 친구네 놀러와서 저런 얘기를 해? 너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예? 너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이렇게 까불 거 아니야? 저는 제 춤을 믿어요. 뭐? 춤을 믿어? 선이 꽝. 저는 이렇게 제 춤을 믿죠. 어머나 저거 물견이네 물견 저거. 아저씨 저희 이모부가 이거 갖다 드리라고 주셨어요. 지민 양 뭘 항상 이렇게 매주 가져오네. 네. 잠깐만 이거 구두약 아니야 이거? 캐비어인데요. 그 철갑성어 알을 그 소금에 절인 거라 맛있어요. 이게 캐비어야 캐비어. 진짜 캐비어? 진짜 캐비어네. 봉구비염 들어봤어도 캐비어 처음 들어보네. 아이고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귀한 거. 귀한 거 귀한 거. 어때? 야 이거 상어 알이 배에 들어가니까 배에서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나 창피해 죽어. 아니 지민이 형. 네. 삼촌이 준 거면 삼촌이 요리사신가? 호텔 주방장이세요. 호텔 주방장이면 저 셰프네 셰프? 셰프. 아유 지민이 형 집안은 보니까 기득권층 집안이구만. 감사합니다. 비도 오는데 얘들아. 뭐예요? 이거 해물파전 먹어. 해물파전. 이거 이렇게 다 수업 수업. 지민이 형부터 저기 그 오징어 있는 부분 먹어. 지민이 형부터.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밀가루 위주로. 아유. 뚝뚝 끝에 부분 먹어. 얘들아. 짜잔. 우와. 뭐야? 이거 봐라. 스마트워치 샀다. 너넨 없지. 우와.
만지마 만지마. 너 그거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이 자식 우리 집 와서 매주 저러네 진짜. 아니 이거 봐라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너 왜 자꾸 우리 집 와서 이거 봐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너 도대체. 그것도 더 초라하게 전을 내주니까 그때 와서 그러네. 애엄마 돋보이 시간에 네가 이거 봐라로 애엄마 돋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자랑하는 집이야. 학생이 저런 게 뭐가 필요해. 어? 아 자꾸 억지로 그만 부르. 나도 저거 사줘 그냥.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바로 애가 그냥 어 얘는 이거 그런 거 필요 없는 애야 얘는. 야 호철이 어저께만 해도 이거 차고 놀았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몰라 너 가질래 싫어. 이거 몰라. 우와. 어? 이거 차고 놀던 애인데 갑자기 스마트폰에 이거를 뭐. 이거를 어? 뭐? 니네는 없지? 인텔을 봐라 우리 집에 무슨 스마트워치가 있겠냐. 야 우리 집에 이거 아직도 있다 이런 거. 어? 이런 집에 스마트워치가 있어? 아 이거 창피하게 왜 끄네. 우리 집 보면 콘센트도 19야 19. 아 그래. 왜 그래 창피하게. 너네 집에 이런 거 있니? 어? 너희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데 매주 이렇게 기계를 사주냐? 어? 너희 아버지 합법적인 일 하시니? 왜 그래? 어? 아니 합법적인 일 월급 받으면 저런 걸 매주 사준다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래. 쟤는 집이 어떤 집이길래 맨날 저런 걸 사주냐? 아유, 추억도 그렇죠. 없는 집 저거. 어? 계십니까? 저 혹시 호철 아버님 되십니까? 또 호철이 동네 동생이지? 동네 동생 아닙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내가. 학교 후배입니다. 너 지금 나랑 입씨름해? 너 또 왜 왔어? 호철이 형이 미술실에 있는 석고상을 깨뜨렸는데요. 미술 선생님이 석고상 깨뜨린 사람 잡아오면은 수행평가 5점 준다고 했어요. 형 가자. 야, 죽을래? 네가 했다고 그래. 내가 앙팡치즈 두 장 사줄게. 형 나 거짓말 잘해. 아 새끼야. 네. 너 근데 귀에 그 뭐가 난 거냐 귀에? 이거 장수털이에요. 오래 사는 사람만 나는 거래요. 이거 봐라. 너넨 없지. 얘는 오래 산다.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좀 너무하시네요. 아저씨 혼자 뭐 너넨 없지 이거 하시면서 왜 우린 못하게 하는지 왜 그러냐 니네 아빠. 지민양 캐비어에서 좋게 봤더니 아주 대바라졌네. 반사회적인 정신을 가졌어? 그런 건 언제 하는 거냐면은 복싱 챔피언 홍수환이 미국 복서를 꺾고 나서 챔피언 벨트 들고 이거 봐라 라면만 먹고 챔피언 됐다 너네 스테이크 먹었는데 못 땄지 이럴 때 쓰는 게 좋지. 임춘혜 선수 얘기 아니에요? 홍수환이 라면 안 먹어? 왜? 홍수환이 라면 안... 내가 전화해봐 홍수환이한테! 아유 애들이랑 싸워 또. 그렇지 좀 마 좀. 어? 전화 온다. 네 이모부! 아 진짜요? 애들 데려가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이모부가 호텔로 오래 요리해주신다고! 진짜? 야 가자 가자. 나도. 지민 양! 나도 그 호텔 요리 좀 먹고 싶은데 내가 여인숙만 가봐갖고 호텔을 생전 구경 못했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이모부 여기 호철이 아빠. 아 저 잠깐만요. 예 셰프. 아 예 호철이입니다. 아니 셰프 근데 아까 그 캐비어 냉동실에 넣으면 조스바 되는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요리사입니다. 일요일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이모부가 뭐래요? 진작 끊었어. 내가 뻘쭘해서 혼잣말한 거지. 얘들아, 이것 좀 먹으면서 공부해라.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와, 맛있겠다. 어, 아빠 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구나. 아유 밖에서 먹고 들어올 걸 그랬다. 아니 그 애들이랑 그 라면 좀 같이 먹으면 되지 왜 그래? 아유 또 왜 잔소리야 왜?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뒤에 이게 뭐야 이게? 바보 똥개 이걸 누가 붙였어 이걸? 어딨어 어디? 황덕섭 이 새끼 이거 이거 딱 덕섭 이 글씨야 이거. 아 이거 또 붙여놨네 등에다가. 아유 진짜. 아유 야 집이 덥다 더워.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집이 좀 더워요 그죠? 안 돌려나? 예? 너 지금 몇 번째니 이게? 아니 선풍기 왜 자꾸 뒤쪽에 돌려?
아, 이쪽이 좀 더워서 그래요. 여긴 춥니 그럼? 아주. 그럼 내 선풍기 써야겠다. 아 시원하다. 아니 짓고 있는데 왜 내 선풍기를 이렇게 돌렸어 그러면? 아 이거 건전지가 없네. 아유 건전지 좀 껴서. 아, 저, 어머 저게 안 껴나? 네? 아니 누가 남의 집 와서 건전지를 저렇게 빼서 짓고 있고 자? 어? 뚱뚱 봐. 아 죄송합니다. 아 맞다 어? 이거 저희 삼촌이 아저씨 갖다 드려요. 열어보세요. 뭐야? 어머 이거 가요 무대 초대권 아니야 이거? 가요 무대? 삼촌이 가수셔? 아니요 PD님이세요. 어머 우와. PD 선생님이셔? 네. 아니 PD 선생님이면 저희 방송국에서 방구 꽤나 낄 텐데. 어, 지민 양 이거 선풍기 좀 쐬. 어머 더웠는데. 어 강풍 누르고 쐬. 시원해. 얘들아. 어? 짜잔! 어 이거 뭐야? 이거 봐라. 뭐야? DSLR 샀다. 이걸로 투어에서 치킨 찍을 거다. 우와. 너네 못하지. 안 집어라. 안 집어라. 이 자식이 자꾸 왜 와? 우리 집 와서 이거 봐라. 이거를 울 때마다 하냐? 울 때마다. 우리 집. 야 꼬리를 봐라 아저씨 이거 생라면 부셔먹고 다니는데. DSLR이 어딨니? 아니 아저씨 저 등에 바보 조끼라고 써있는데 DSLR 있겠어 집에? 아니 냉장고랑 봐봐 가구 좀 봐봐 가구 좀 그나마 이게 최신이다 이게 이게 최신이야 우리 집에서 어? 집에 뭐 사진이 있니 우리 집에? 저 호처 유치원 때 저거 그려온 거다 저거 엄마 아빠 사랑형이었었는데 이 새끼 안 사랑해 아 이 새끼 다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형이야 아 아빠가 그 DSLR 사줘서 그냥 이거 봐 얘는 아예 사진에 취미가 없는 애인데 갑자기 저걸 사달래 이걸? 너 저거 사서 어디다 충전할 거? 저 꽂을 데도 없는데 어머나 이거 TV가 뭐냐 이게 나도 오늘 처음 봤다 야 논에서 들었니 어? 이게 색깔이 뭐 이러니 너 아이고 참 이게 참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아니 아버님 아니 뭔 집안이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 아버지 또 왜 나오셨어 너 인마 한 집안에 가정해놓은 놈이 집안에서 이렇게 소리나 깨깨 찌르고 있고 아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소란스러운 거야 하지마 왜 그래요 에이, 저희 호철이 친구가 와 카메라 자랑하느라고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버지 저 방에서 들어보니까 너 이거 봐라 한 놈이 없어요 네 이 자식이 카메라를 왜 우리 집에 와갖고 이거 봐라를 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봐 카메라 없어갖고 나는 저 마누라랑 둘이 앉아가지고 여기 봐요 마누라 둘 셋 찰까 이런 거 갖고 이런 거 아버님 진짜로 사진을 찍어야 되면은 이거 들어가지고 둘 셋 퍽 이렇게 사진 찍어 아니 할아버지 그만해 안 사줄 거면 억지로 그만 그래 보내요. 아버지 저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거 봐 그 카메라 하나 때문에 왜 우리 3대가 이렇게 순환을 당해야 돼 아 여보세요 할아버지 이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봐 비싸봐요 그 얼마인지 그래요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이거 봐라 이쪽으로 죽었다가 카메라 안 잡히니까 이거 이렇게 와라 그건 못하지 해놓고서 방금 봐봐 혼자 하시잖아 이거 봐라 너네 없지 하셨잖아 아주 이거 아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지민 양 아주 대바라졌네 뱀의 혀를 가졌어 아이 왜 친구한테 왜 그래 아니 말씀 심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거 봐라 너네 없지 이거 언제 해야 되는데요 이거 봐라 이런 거 언제 하냐면은 오랑캐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 아낙네들이 치마에다 돌을 넣어서 언덕에서 오랑캐들 죽일 때 돌로 이거 봐라 우린 돌로 죽였다 너네 총 있는데도 우리한테 졌지 이럴 때나 쓰는 거야 이럴 때나 아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지민 양 계속 태발하지네 그래 안 신경 쓰지 마 놀아 어떻게 하는 거지 전화 왔다 삼촌이다 네 삼촌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왜? 야 우리 삼촌이 방송국 구경시켜준댔다 진짜? 갈래 가야지 지민양 이거 받아 뭐야? 이거 봐라 한 시간 이용권?
저 방송국 구경 할 수 있을까? 잠시만요. 네, 삼촌. 나 좀 바꿔줘. 피디 선생님. 예, 호철앱입니다. 저도 저 방송국 구경 갈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나 혼자 산다 보니까 누가 찍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 아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니까 어디 숨어있더만. 카메라들이. 애들이 가서 찾고.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웃겼던 사람이에요. 제가 PD로 이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운 띄워보세요. P. PD 양반 얼마 있습니까? D.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안 돼. 알겠습니다. 삼촌이 뭐라 하셔요? 잡히면 돼지인데. 공부도 못하면 공부나 좀 얘들아, 아유,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것 좀 먹으면서 해. 감사합니다. 그래. 맛있겠다. 아빠 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구나. 왜 자꾸 우리 집에 오고 난리야. 이 양반이. 당신 또 이 막대기 보니까 또 남의 집 비닐 하우스 최다 구멍 뚫고 왔지 또 막대기로. 가만 있어 좀. 왜 내 취미 갖다 뭐라 그래? 그게 어떻게 취미야? 호철아, 니네 집 이거 짜장면 쿠폰 모았네. 이거 몇 장이야? 거 한 50장 될걸? 오, 진짜? 중국집이죠? 안에 여기 안 쿠폰을... 끊어! 왜 아저씨 쿠폰을 왜 네가 써 왜? 아니 그게 아니고. 뭘 그게 아니고? 아니 남이 모아놓은 거 왜 네가 써 그거를? 아 모아놓으신 거예요? 아니 결혼기념일 날 시켜먹으려고 모아놨더니. 죄송합니다. 이 자식 이거 커서 뭐가 될라 그래 이거. 남의 집 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전 커서 검사 될 건데요. 어떤 검사가 저 쿠폰을 맘대로 써? 너 저기 만약에 너 수사 중인데 저기 만약에 증거품으로 있어. 그러면 너 저거 세배다가 저거 탕수육 시킬 거야? 양장비 시킬 건데요. 너 지금 나랑 입씨름해. 너 같은 덩어리들이 밉상짓을 하니까 밉상 덩어리란 말이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자 그냥. 그래 공부나 하자. 공부자. 내가 역사 문제 하나 낼게. 후삼국 시대의 군웅으로 스스로를 미륵이라 자칭했으며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뚫어본다고 주장했던 사람의 이름은 지민 너 알아? 아 기억 안 나. 지웅이 너는? 아 모르겠어. 호철이 너 몰라? 몰라. 아주머니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아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네. 그래.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망신 당할 거 제가 지금 배려해드린 거 아니에요. 망신은 궁예 아니야 궁예? 어? 어머 궁예를 어떻게 아세요? 궁예를 왜 몰라? 내가 옛날에 별명이 궁예였는데. 누구인가? 어떤 뚱뚱보가 밉상짓을 했는가? 어? 내가 궁예야 궁예. 너는 그 시절에 넌 기침 안 해도 철퇴로 후려맞았어 너 같은 애들. 아 맞다 맞다 아저씨 이거 우리 삼촌이 아저씨 갖다 드릴게. 사실 이걸 기대했네. 매주 이런 걸 갖다 주고. 어머 이거 뭐야? 초밥 아니야 초밥? 맞아요. 이거 마트에서 떨이 초밥은 먹어봤어도 이렇게 두꺼운 초밥은 처음 보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민이 형 삼촌이 미스터 초밥왕이신가? 일식집 사장님이세요. 아무튼 지민양 집안은 아주 기득권 집안이야. 잘 먹는다고 전해드려라. 네. 애들아. 맛있게. 짜잔. 오. 이거 봐라. 한정판 에어조단 샀다. 우와. 너네는 없지. 우와. 안 벗어. 너 이거 봐라 하지 말라 그랬지. 이 자식 이거 봐라 하려고 7만 집에 운동화 신고 들어왔네? 아니 여기가 미국 스타일도 아니고 왜 운동화를 신고 들어와? 저 자랑하려고 저거? 어? 아니 학생이 에어조단 뭘 필요해 저게? 아 이거 에어 있어서 푹신푹신해요. 아니 에어 있는 게 왜 고등학생이 뭐가 필요해 에어가? 야 우리 집 벽 포스터 봐봐라. 나 이종범 빠야. 우리 이종범 좋아하는 집안에 에어조단을 신고 와? 야 그래 우리 집도 에어 있다. 여기 에어 있네. 여기 손잡이 에어 간다 에어가 네가 뭔 필요가 있니? 네가 식당 가서 에어라이스 하나 먹으면 되지. 네? 공깃밥. 나는 저기 현대걸리버에 쪼니맥도 에어를 좋아해. 예? 예?
무슨 소리야? 쫄맥돌.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게? 여보. 왜 이렇게 시끄러? 아유 아버지 좀 쉬시지 왜 나오셨어요 또? 너는 이놈아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놈이 집안에서 이렇게 소리나 깨깨 지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방에다 편히 쉬냐? 도대체? 에? 무슨 일 때문이야? 무슨 일 때문에? 아니 여기 호철이 친구놈이 와서 신발을 자랑하잖아 저거를. 비싼 신발 뭐 신발이라고 뭐 비싸봐요. 뭐 그까이 거 얼마나 비싸다고 그래요? 아 한정판 에어조단이에요. 200만 원 넘어요. 한정판 에어조단? 야 이놈의 자식아 학생이 그런 신발이 뭐가 필요해? 이거 줘봐요. 아유 여보 이거 신발이 뭐 필요가 있어? 어? 이렇게 페트병 두 개만 있으면은 이렇게 신고 다니 쓰레기 이런 저 비싼 신발이 뭐가 필요가 있어? 어? 슬리퍼가 따로 필요가 없어? 어? 아니 이거 신으면 점프력이 엄청 좋아진다고요. 맞아, 맞아. 점프력이 좋아져봤자지. 그 뭐 이런 거 이까지 신발 신는다고 뭐 이런 거 신는다고 뭐. 아 아버지 점프력이 무릎도 안 좋은 양말이. 아유. 야 이거 점프력이. 다르네. 여보 이거 봐줘. 불확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자고 여보. 아, 이건 압수야. 가자. 아니. 저거 봐라. 자기 개인기 하려고 나왔다. 코너 없어서. 아유. 이런 친구들 데려오지 말고 나가라 그래. 니네 싹 다 나가. 아유 그러자. 아유 나가자. 가자. 아유 좀. 어 잠깐만. 어 삼촌이다. 네 삼촌. 진짜요? 네 애들이랑 바로 갈게요. 네. 왜? 얘들아 우리 삼촌이 참치 해체쇼 보여준다 그랬다. 참치 해체쇼? 아 해체! 그럼 참치도 쳐야겠다! 지민양! 나도 참치 해체쇼 같이 보러 갈 수 있을까? 잠시만요 삼촌! 어 나 바꿔줘 어. 예 미스터 초밥왕님 아 호철애비입니다. 아 근데 저도 저 참치 해체쇼 보러 가도 됩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참치는 왜 해체하는 겁니까? 팀내 불화설이라도 있나? 농담입니다, 농담. 근데 그 참치 눈물주라는 게 있던데 그 참치는 어떻게 울렸어요? 담배 연기를 뿜었나?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삼촌이 뭐라세요? 어 아주 욕을 찰지게 하시네. 얘들아, 아유 이게 새 코터에서도 우리 코너가 살아남았다. 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나도 줘. 안 돼. 어,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또 왔구나. 아, 집들이 없나 왜 우리 집으로 와 자꾸. 어, 잠깐만. 당신 이게 뭐야 옷이? 또 그 터미널에 있는 김판호 그냥 싹 삶아 돼지 밟힌 거지 지금? 어, 내가 진짜 왜 여보 어디 총알 구할 데 없어? 어? 무슨 소리야 비비탄 총 갖다가. 나 총알 준 거 해줘 아주. 쏴죽이게 아주. 어? 잠깐만 못 보던 친구가 하나 왔네. 아 여기는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뚱뚱보가 여자친구가 있어? 왜? 아니 세상에 무슨 뚱뚱보가 여자친구가 있어? 너 뭐 약점 잡혔니? 어디지? 소리요. 아니 뚱뚱보를 왜 좋아해? 우리 쟤는 핏이 좋잖아요. 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니? 넌 자식아! 때려! 뚱보도 연애를 하는데 너는 왜 여자친구가 없어 왜? 아빠 닮아서 없어! 뭐? 아빠 있잖아 여기! 아유 그러니까라니! 놈 자식 그러니까라니! 됐어! 나 차라리 안 사겨! 지 엄마 알기로 똥으로 알아! 아유 똥으로 알다니! 어? 은하! 아씨가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이 엄청 따뜻한 사람이야. 그냥 여기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돼. 아 그래? 그러면 아유 진작에 말 좀 하지. 어머 뭐? 아! 어? 뚱뚱보야 쳇! 어. 너 아주 물견이구나 물견! 편하게 하라면서요. 아주 밉상 커플이네 밉상 커플이 아주. 죄송합니다. 어? 여보 어디 저 총알 구할 데 없어? 애들한테 왜 그 자꾸? 애들아 짜잔 이거 봐라. 우와. 최고급 드론 샀다. 우와. 너넨 없지? 우와.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아니 너 진짜 물기열이네. 아니 아저씨가 며칠 동안 하지 말라 그러면 하실 말해야지. 이거 봐라 왜? 아니 학생이 드론이 뭐가 필요해? 아니 여기다가 캠 달으면은 공중 촬영도 할 수 있어요. 네 내구 전화 촬영해라. 네 내구 전화. 어?
그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계속 한마디도 없다가 아 조용해지니까 그때 꺼내는 거 봐 아주. 어? 저거 봐. 네. 지가 자랑해놓고 뭐라고 하니까 또 듣기 싫어서 삐진 거 봐 저거. 어? 아저씨 집 꼬라지 좀 봐라. 드론 있게 생겼어? 아저씨 이런 거 갖고 논다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야 아저씨 파이프 담배 피는 사람이야. 아 그래. 드론 있겠어? 드론이 좀 그만 좀 해 진짜 장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자식. 어머 말을 번세 봐. 아이고 아유. 너 뭐라 그랬니 지금? 아빠가 해준 게 왜 없어? 아유. 너. 지금 이거 입고 있는 교복이가 뭐야 이 자식아. 이거 다 물려받은 거잖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려받았잖아. 그럼 아빠가 해준 거 아니야? 너 그리고 접대 그 소풍. 너 소풍 어떻게 갔어? 그거 내가 알바해서 갔어. 수학여행은? 그것도 내가 알바해서 갔어. 허락은 내가 했잖아. 아 그만 좀 해 진짜 너무 창피해. 아이씨 오 이 자식아. 아 창피하다고. 집안이 왜 이리 시끄러워. 아이고 아버님. 어 아버님. 아버님이야. 아니, 아버지 진호야? 우리 아들 진호 누가 이렇게 화를 숨을 이렇게 뿔이 나게 했어? 허이야? 아 아빠 또 왜 나왔어? 허이야? 너 아빠랑 이거 하면서 놀래? 몰랐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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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진호 너 좋아하잖아 이거 헐랄랄랄랄랄라 진호야 넌 자식아 나이가 들어 나한테 3살 먹이 애기지 뭐 헐랄랄랄라 무슨 거 아빠 좀 진호 누구한테 이렇게 뿔났어? 아니 어? 이놈 저 호철이 친구 놈이 와서 드론 가지고 와서 이거 봐라 자랑을 하잖아요. 자식이 우리 아들을 왜 화나게 아버님 아니야 난 드론도 없어 할아버지. 아, 자식이 손자제 손자잖아요. 손자 오케이 난 맛있어 난 내 아들 아니야 자식아 아버님 허이야 우리 아들 허이야 어이구 그렇지 오케이 애비랑 놀아주자 일로와 아유 진호 아빠 자 애들 보는데 들어와 들어와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아이 아버지 들어와 허이야 진호야 허이야 딴 데 안 봐 허이야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진호야 창피했니? 창피한 게 왜 그래요 아버지 이거 봐라 못 일어났네 아이 아버지 진호야 아 우리 아들 아이 아버지 허이야? 왜 이렇게 나와서 캐리를 해요 아버지 허이야 이제 좀 풀렸어 허이야 아니 앉으세요 풀렸어요 아이 네가 이거 그 가짜 웃음이야 이거 애비가 둥가둥가 아이 아버지 아이 동나동가 딴데 안 봐 아버지 아이고 이제 좀 기분이 풀렸나 허이 아이 풀렸어 아까 풀렸어 아버지 그러면 저기 아빠한테 좀 울라울라 춤 한번 보여줘 아 기분이 풀렸어 울라울라 보여줘야지 자식아 허이야 허이야 딴데 봐 울라울라 아 잘한다 이제 기분이 풀렸어요 우리 아, 아들 아버지 기분 다 풀렸어 나도 그 아빠가 하는 거 좀 아. 보고 싶네 그거 뭐가? 아빠 얼마 전에 그 블랙핑크 따라하고 그랬잖아 좀 보여줘 아유 아버님 저도 기억이 나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좀 할아버지 저도 본 거 같아요 기억나요 너는 가만히 난 마이선 아유 손자한테 손자한테 내 아들이 아니잖아 난 마이선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블랙핑크 그 따라했잖아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내가? 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거. 아버지 나 멘탈이 나갈라고 아우 나 진짜 내가 내년이면 20년째인데 이게 다른데 봐 임마 아이고 라이텟 자잔잔 자자잔잔 허하 따라색 따라색 아이고 라이텟 이거 봐라 편집이다 아버지 아빠가 다 했어 어떠냐 보기가 좀 그렇네요. 얘들아, 이 과자 좀 먹으면서 해라. 아, 맛있겠습니다. 맛있어. 어머니, 저희 좀 먹을게요. 이러면 저기서 드시지. 이걸 왜 저희 주신다고. 오, 아빠 왔다. 아빠 왔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또 왔구나. 그럼 월세를 내야지 이 새끼들 이거 잠깐만 아니 이 양반 딱지치기 하러 가서 손이 왜 그래 또 아이 밑장 빼다 김판호한테 걸려갖고 내 이 자식 이거 진짜 아니 아 총 알고 할 때 없어 총알 비비탄 총이야 초콜릿을 다 튀겨 왜
내 정신 좀 말려. 쓰레기 봉투를 버려야 되는데. 아이 어머니. 응? 이 아깝게 이거 이렇게 버리세요. 이거 발로 밟으면 더 누를 수 있어요. 아, 그래? 오랜만에 뚱뚱보가 그래도 바른 소리 하네. 그러니까 이거 아깝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뚱뚱보. 그럼구나 안 집어놔. 얼른 안 담아 얼른. 이 자식이 카페트에다 다 쏟아놨어 그거를. 도시가스 요금. 야 너 도시가스 요금 2,300원이 나왔어. 니네 집은 뜨신 물 아예 안 써? 어 우리 요 앞에 근린공원 가서 씻는데. 거기 뜨신 물 잘 나와. 너 그거 안 집어넣어. 남의 집 고지서를 네가 왜 읽어봐? 어? 아니 잠깐만 옆에 그 뚱뚱보 여친 아니야? 아 맞아요. 아니 니들 아직도 만나고 있어? 네 잘 만나고 있어요. 와 너 뭐 죄졌니 걔한테? 그래요. 우리 뚱이가 먹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니까요. 뚱아 뚱아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왔지로. 진짜? 자. 아. 어 아. 너무 귀여워. 아유 이렇게 붙이고 막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간병인 같네. 아빠 왜 그래? 아빠. 네, 네가 너도 생각해. 네가 웃기지. 어? 하지 마 좀. 애들 놀게 좀. 뭐라,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아 이거 좀 치우고. 아유. 짜잔, 이거 봐라. 우와. 정동 바이크 샀다. 우와. 너넨 없지. 우와. 너 그거 안 갔다나 그거? 이 자식이 이거 살짝 틈이 나니까 그새 자랑 타임으로 하네 바로. 이 아저씨가 남의 집에 그거 방바닥에 짜고 나가. 안 갔다나? 학생이 그게 왜 필요해 그게? 아 이거 타면 학교 5분 빨리 갈 수 있어요. 응. 5분 빨리 가려다가 너 5분 빨리 뒤진다 진짜. 아니 어? 아 집안 꼬라지 막 우리 집 그게 있게 생겼어? 야 봐봐라 이거 이런 거. 야 그거 살 거면 내가 TV부터 바꾸지 이거. 어? 그래 나도 그런 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이거 봐라. 자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아. 이거 봐라.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꼬리 보고 싶었던 거야? 어?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창피하다 진짜 창피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너 지금 뭘 안 했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 자식이. 손 쏘지 마. 너 아빠가 해준 게 뭐 왜 없어? 네 생일날 기억 안 나? 아빠가 너 케이크에 불 붙여줬잖아. 그 케이크 엄마가 사준 거잖아. 그 내가 라이터로 불 붙여줬잖아. 웃기지 마. 그 라이터도 엄마 거야. 아빠가 속을 새기니까 엄마가 담배 피지.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이구 어이구 집안이 집안이 뭐 이래 소란스러워. 어이 아유 아버님 할아버지? 뭐? 아유 어, 할아버지 아유 아버님 나오셨어요. 아버님 어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우 아버님 나오셨어요. 놀지가 아주는 참을 못해. 호이야? 아니 아버지 우리 아들 호이야?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뿔났어? 호이야 뭐가 문제? 호이야 아빠 보고서 웃어. 올랄랄랄랄라 랄라 올랄라. 우리 호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깍꿍. 누가 호야를 또 배아리를 막 꼴리겠어. 애비 눈에는 우리 3살배기 애 같아. 호이야 웃어봐 깍꿍. 딱 이렇게 웃었다가 삐졌어요? 삐졌어요? 어 왜 삐졌어요? 화났어요? 왜 화났어요? 뭐가 우리 호를 대패를 꼴리겠어요? 말해봐 예비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 누가 너를 보내게 한 거냐? 어. 호철이 놈 친구가 이래 전동 킥보드 샀다고 자랑질을 하잖아요. 뭐야 이 호철이 자식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 할아버지 나 손잔데 왜 때려? 난 마이 선. 아 자식아 일도 안 닮았잖아 일도 달아. 왜 그러세요 난 마이 선. 아이고 허이야 예비가 기분 풀어줄게. 이것만 하면 호가 막 기분 좋아서 깔깔깔 되던가. 대방구 안 보내줄게. 우리 호가 아이, 대방구를 그렇게. 아이, 아버지 그거 애비가 허이야? 아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아이고 아버지 대방구 아우 기분 좋아. 허이야? 허이야 기분 좋아 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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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야 방금 방구로 웃어봐 허이야? 아버지 왜 그러는 거야 왜 진짜. 안 불린 거 같은데? 오케이. 요거 하면 네가 빵긋빵긋으로 들어와. 아이, 자전거 타고 우리 그 요수로 한번 가보자. 아 그거 언제 적고 허이야 일로 와 일로 타. 허이야 애비가 태워줄게 허이야. 아이 아버지 허이야 허이야 야야야야야 허이야 야야야야야 허이야 허이야 애비가 태워줘. 여기 자전거 안정 타고 허이야 요수 밤 아버지 내려줘요 아버지. 아이
호이야. 창피하게. 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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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으로 올라갔다 호이야. 아 아버지 아파. 아이고 호가. 아유 호가 다 컸네. 아유 호가 지금 기분 좋아졌어? 아 좋아졌어. 호가 좋아졌어? 애비 눈에는 호만 보인단 말이야. 왜? 호만 보인단 말이야. 호호 말이야. 호란 말이야. 호호 말이야. 뭐해 자식들아 안 따라오고. 호만 보인단 말이야. 호호 말이야. 진호란 말이야. 내 아들 호야. 진호란 말이야. 우때 호야. 또 풀려. 아빠 또 배방구를 또 배방구를 콜라라라라라 해줄까요? 어때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요 아버지. 아 아버지. 진호야. 근데 저도 그거 보고 싶어요 아버지. 왜 뭔데? 그 에일리 노래 부르다가 에일리언으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머 아버님 저도 생각나요 그거 재밌는 거. 호가 보고 싶어? 응. 애비가 보여주기 잘 봐. 아버님. 딴 데 안 봐. 딴 데 안 봐. 보야 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보야 줄게 완전히 달라진. 딴 데 안 봐. 어떻게 호야? 애비가 좀 더 보여줄까? 아, 좋은 것도 자꾸 보니까 질리네요. 얘들아, 너네 떡볶이 좋아하니? 오! 네. 그 햄 들어가고, 오! 계란도 넣고, 네. 그 마지막에 치즈 딱 뿌리고. 아, 너무 좋아요. 나랑 입맛이 똑같구나. 응. 이 튀밥 먹어라. 아 이거 튀밥이었어요? 뭐 엄마? 아니 조청담. 먹어. 아 미안해. 어 아빠 왔다. 어?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구나. 아유. 저 쇼파를 갖다 버리던지 해야지 저거. 아니 이 양반이 일하러 나간다면서 옷 꼬라지가 왜 이래 이게? 아이 밭에서 고구마고 먹다 다 태워 먹었네. 아니 그러면 뭔데 일 못한 거야? 나 같은 놈을 누가 써줘? 에이씨. 아이 생. 어 아빠 나도 생라면 하나 먹어. 아빠 왜 물 좀 왜 빼서 먹어 이거를? 아유 참. 아유 내 정신 좀 봐 잠깐만. 아유. 파카지 좀 널어야 되는데. 아유. 아유, 아유 어머니 왜? 이 파카 같은 거는 꽉 짜서 해야지 잘 말라요. 아유, 그래? 제가 도와드릴게요. 뚱뚱보가 그래. 그래도 생각은 있네 그래도. 어. 어머니 꽉 잡으세요. 어. 돌려서 요거를 하나 타. 뭐야 뭐야 얼른 안 주워 담아. 얼른 안 주워. 야 근데 호철아 이 파카 안에 이게 다 솜이네. 야 오리털이나 거위털 파카를 입어야 따뜻해. 그걸 누가 몰라? 아니 그걸 불러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어? 이 자식이 남의 패딩을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갖고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집 놀러 올 때 어떤 밉상짓을 할까 하나씩 짜오지? 아니에요. 어? 아저씨 우리 뚱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 어디 어른한테 대들어? 뚱아 우리 여기서 이런 취급받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놀자. 그래? 가자 은하. 이런 가방 같은 건 내가 들게. 너 무거워. 아니야 뚱아 이거 내가 들 수 있어. 아니야 이거 내가 들어줄게. 아니 괜찮아 내가, 아, 내가 들게. 내가 들게. 내가 들게. 어머 저 은행 앞에 있는 날치기범 같네. 무슨 소리야. 학생한테 그게 무슨 얘기야. 어 짜증나 진짜. 아, 앉아.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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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거 봐라. 명품 시계 샀다. 너넨 없지. 이거 봐라 나 명품 목걸이 샀다. 니넨 없지. 짜잔 이거 봐라 나 명품 지갑 샀다. 오. 너넨 없지. 오. 넌 자식아 왜 자랑을 안 해? 아 자랑을 기수해야지. 없으면 없는 데 자랑해야지. 모자라. 왜 기죽고 있어 왜? 어? 얘들아 이거 봐라 얘 쌍가마다. 결혼 두 번 한다. 연애는 없지. 어? 이 옷장 봐라 완전 최신 이거 서울의 달 춘식이네 옷장이다. 연애는 없지. 이거 봐라 우리 집 전화기 봐봐라. 김판우가 이거 때리면 소리 난다. 연애는 없지. 아빠 그만 좀 해. 나 너무 창피해. 이 자식이 어디서 대들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빠 해준 게 없어! 너 저번에 너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아빠랑 제주도 여행 갔다 왔잖아! 그거 엄마가 집 나가서 우리가 찾으러 간 거잖아!
자식, 나 때문에 집 나간 거잖아.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애 간 거 아니야? 왜 애들한테 남의 가정 사는 얘기해 다? 집안이 뭐 이리 시끄러워? 아유, 아버님. 아니. 아유 아버님 나오셨어. 아니 집안이 왜 이렇게 저 시끄럽냐? 왜? 어? 아버지. 호이야. 아버지 오셨어. 우리 아들 호이야. 호이야 왜 이렇게 또 오늘 불났어요? 호이야 이거 호이야? 호이야 이거 아버지, 무슨 아이. 내가 잘 시간이 지나서 온 거 아니야? 호이야 호이야 이렇게 이렇게 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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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시간이 아닌 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뿔난 거야 호이야 얘기를 해보세요 이야기를 하고 여기 돌아간다 이거 봐 호이야 왜 이렇게 화가 뿌렁이 났어 이렇게 아니 호철이 어? 놈 친구놈들이 저기 명품 샀다고 자랑질을 하잖아요 뭐야? 호를 화나게 하는 놈들은 나한테 다 적이야 적 이런 not my son, not my friend, not my girlfriend. Look at this, look at the bunch. 자식들 말이야, 어쩌냐? 어땠어? 이런 걸 준비해 왔어. 아니 또 애비가 이거 좀 더 좋아하잖아. 배방구 좋아하잖아. 아이 가지마. 아이 가지마. 배방구 좋아하잖아. 아야 호산나 이건 어땠어? 아버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직도 화가 덜 풀렸고 뭘 덜 풀려 풀렸는데 지금 불장의 목이다 어? 애비한테 들어와 아 애들 보는데 자꾸 왜 그래요 진짜 아 술 보면 한번 해줄게 아 참 아 들어와 아 이렇게 들어와 자 딴따단 아유 아버지 내려놔 딴 딴데 안 봐 보는 슈퍼맨 아버지 좀 내려놔요 이제 좀 이제 괜찮아졌어? 이제 다 풀렸어요 이제. 아유 저. 아유 아버지. 딴 데 안 봐. 오케이. 아니 그만 좀 해. 어 다 풀렸어 이제. 오케이. 그럼 애비는 이제 들어가 볼게. 아니 들어가기 전에. 아니 아니. 아니 나 그거 한 번만 보여줘. 그 아빠 저 자주 하던 거 있잖아 그거. 그건 아까 안 하기로 했잖아. 아 해요. 왜? 그 김연자 노래 부르다가 김연아로 바뀌는 거 그거 보여줘요. 그거는 안 하기로 했잖아. 한번 보여줘요. 어 그래? 아니 아버님 보여주세요 좀. 야 내가 이 코너 나음부터. 나온 다음부터 내 정면을 잘 못 봐. 아유 참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 암머허르팟 짜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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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짜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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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짜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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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암머허르팟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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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다고 했잖아 안 온다고. 다음부터 회의에 나올게.